며칠 동안 내내 비가 오다가 겨우겨우 날이 갰어요. 장지뱀은 해님을 바라보면서 쭉 기지개를 켰지요. 아하, 너무 좋은 해님 냄새. 오늘은 마음껏 해바라기를 해야지. 장지뱀은 따끈따끈한 해바라기 바위를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또박또박 걸어가는데 길쭉한 바위 위에서 뱀이 큰 소리로 부르네요. 장지뱀! 여기 따뜻해. 우리 같이 해바라기 하자. 장지뱀은 얼른 바위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바위가 너무 좁아서 뱀 혼자만으로도 꽉 찼어요. 뱀아, 둘은 안 되겠다.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빙글빙글 꾹, 빙글빙글 꾹. 뱀은 몸을 꾹꾹 말면서 괴로운 듯 말했어요. 이것 봐. 너, 내가 있을 자리 생겼잖아. 뱀아, 고마워. 장지뱀은 바위 끝에 뒷다리로 서서는 뱀이 떨어지지 않게 꽉 붙잡았어요. 바로 그때 왜 간지러워. 뱀이 웃음을 터뜨려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다 둘 다 바위 위에서 굴러 거꾸로 땅에 툭 떨어졌습니다. 조금 더 넓은 바위를 찾아야겠다. 뱀이 말했어요. 응, 그러자. 한참 가고 있는데 둥그런 바위 위에서 도마뱀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장지뱀아, 뱀아, 여기 아주 따뜻해. 어서 와. 장지뱀과 뱀이 얼른 올라가 보니 도마뱀은 공벌레들과 미끄럼타기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바위 위는 너무 좁아서 도마뱀과 공벌레들로만으로도 꽉 찼어요. 장지뱀과 뱀이 얼굴을 마주보며 머뭇거리고 있으려니까 도마뱀이 말했어요. 뱀은 바위 둘레 몸을 둘둘 감고 있고 장지뱀은 나하고 마주보고 서서 어깨에 손을 얹고 있자. 단박에 멋진 미끄럼틀이 만들어졌어요. 공벌레들은 장지뱀의 등을 타고 올라가 도마뱀의 등을 타고 대굴대굴 쭉 미끄러집니다. 빠르게 쌩쌩 미끄러져도 뱀이 막아주니까 떨어질 염려가 없지요. 와, 된다! 공벌레들은 신이 나서 눈앞이 어질어질할 정도로 몇 번이나 미끄럼을 탔습니다. 공벌레들이 돌아가자 장지뱀과 뱀과 도마뱀은 아우 하고 한껏 기지개를 켰습니다. 한참이나 똑같은 자세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으악! 으악! 모두 바위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더 큰 바위를 찾아야 되겠다. 도마뱀이 말했어요. 그래, 찾아보자. 한참을 가다 보니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면 햇빛이 쨍쨍 내리쬐어서 따뜻할 것 같아. 가보자. 장지뱀이 말했어요. 응, 그래, 그래. 장지뱀과 도마뱀은 성큼성큼, 뱀은 꿈틀꿈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굵은 가지에 한 줄로 나란히 엎드렸습니다. 나무 위도 따끈따끈해서 기분이 좋네. 장지뱀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커다란 눈알이 뒤룩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꺄! 뭐가 이렇게 시끌시끌한 것이오? 모처럼 기분 좋게 해바라기라고 있는데. 장지뱀과 뱀과 도마뱀이 나뭇가지라고 생각한 것은 카멜레온의 등이었어요. 미안해요. 우리도 해바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장지뱀이 조그만 목소리로 말하자 카멜레온은 모두를 등에 태운 채 후아 하고 아주 크게 하품을 했습니다. 해바라기를 하는 건 좋지만 여기서는 안 돼. 너희들이 내 등에 타고 있으면 햇볕을 뗄 수가 없잖아. 그 대신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지. 카멜레온은 혀를 스르르르 내밀어서 언덕 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언덕 위에 있는 바위 보이지?
저 바위는 하루 종일 햇볕이 내리쬐서 늘 따뜻해. 주위에 풀이 우거져 있어서 모두들 잘 보지 못하는 곳이야. 카멜레온 아저씨,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장지뱀과 뱀과 도마뱀은 우거진 풀들을 헤치고 언덕 위로 올라가 카멜레온이 가르쳐준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장지뱀과 뱀과 도마뱀은 바위 위에 벌렁 들어 누워서 하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러고는 바위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뒹굴뒹굴 구르면서 배를 해님에게 향하여 다시 한번 하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아, 따뜻해. 넓은데? 기분도 좋고. 해바라기 바위는 해님이 지고 난 뒤에도 내내 따뜻했습니다. 해바라기 바위 끝. 안녕.